1번 단말기에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내장하여 분산 처리 방식에 적절한 단말 장치는 자, 마이크로 프로세서, 마이콤이 내장됐다는 거는 지능을 갖게 하겠다는 얘기지. 그럼 뭐 지능형 단말 장치겠지. 2번 다음 중 수신기 성능 측정 변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거 잘 알아야 돼. 자. 이거 모르면 안 돼요. 이게 수신기의 4대 특성이라고 하는 거야. 응? 아, 해당 없는 건 뭐야? 신뢰도는 해당이 없지? 3번. 다음 중 멀티미디어 기기의 특징으로 틀린 것은? 그러니까 뭐 문제 내가 가볍게 하라는 의미를 잘 이해를 못하는 친구가 있어. 뭐 멀티미디어 기기 되게 거창하지. 그렇게 하지 말고 스마트폰의 특징으로 틀린 것은 그러면 가볍게 하는 거야. 맞아? 답이 뭐야 그럼? 4번이겠지. 이게 4번 아니야? 가볍게 하라 그러는 거야. 정답 4번. 4번. 다음 중 VoIP 기술의 구성 요소로 틀린 것은 자, 가볍게 합시다. 이게 뭔 얘기예요? 자, 이게 음성이지. 음성이지. 이게 인터넷 프로토콜이지. 인터넷 프로토콜이지? 그럼 이게 인터넷 전화 아니야? 야, 이게 인터넷 전화야. 이 오버가 뭔지 알잖아. 위에 있고 밑에 있는 것은, 위에 있고 밑에 있는 것은, 그지? 위에 있는 것은 보이스고 밑에 깔린 건 IP 프로토콜이다. 그럼 인터넷 전화인 거야. 가볍게 했다. 그러면 인터넷 전화 구성 요소가 아닌 거 물어봤어. 미디어 게이트웨이가 있어야 돼. 게이트웨이가 뭔지는 알지? 이중망 간의 연동장치를 게이트웨이라 그런다. 그 다음에 시그널링 서버 있어야 돼. 전화할 때 여러분들이 따르릉, 따르릉 이런 거 보내야 될거 아니야? 그렇지? 그리고 IP 터미널, 단말이 있어야 되겠지. 그렇지. 근데 국내 전화 교환기가 여기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답이 4번이지. 4번이지. 이런 거 부담 가지면 안 돼요. 그래서 시그널링 프로토콜에 요 정도는 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놓으면 조금 공부를 한 친구라고 봐요. SIP, H.323 이런 것들이 있다 하는 것 정도. 그러니까 시그널링이라는 거는 호 제어 프로토콜을 얘기하는 거야. 아니 전화하려면 호 제어 해야 되잖아. 5번, 무선 송신기에서 주파수 채배기가 사용되는 목적은, 자, 크리스탈은 여러분들이 아주 요 두께가 이런 관계가 있어요. 두께를 얇게 깎아야지만이 높은 주파수를 만들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 크리스탈의 한계가 얼마인지 알아? 10메가가 이게 한계야. 응? 이거 왜 이거 한계예요? 깎아봐, 깎아봐. 자, 자꾸 깎았어. 깨져. 알겠어?
깨진다고. 그러면 이제 답이 뭔지 알겠어? 2번이지. 수정 발진자의 주파수보다 더 높은 주파수를 얻기 위해서. 자, 기사 문제는 가볍게 하라고 내가 자꾸 요청을 하는 게 심오하게 하면 안 돼요. 레벨이 낮은 문제를 심오하게 한다. 안 맞는 거야. 6번. 다음 중 멀티미디어 단말의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되게 거창하게 보이네. 뭐 스마트폰의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그렇게 생각해. 1번. 스마트폰 여러분들이 돈 100만 원 하는 거 알아? 비싼 이유가 있잖아. 그러면 저장, 처리 장치 있는 거 알아? CPU 들어가 있지? 그 다음에 거기 메모리 들어가 있는 거 알아? 그러면 답이 뭐야? 3번이지. 매체 전송 장치는 해당이 없다. 되겠어? 넘어가자. 7번. 다음 중 시스템 잡음 지수와 등가 잡음 온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잡음 지수는 시스템에 입력되는 잡음 대 시스템에서 출력되는 잡음과의 비다. 틀린 거 찾으래. 잡음 지수. 자. 1번은 맞는 것 같아요. 2번은 이상적인 장치의 잡음 지수는 이게 똑같은 거야. 그러면 여기가 1이지. 1은 0dB지. 0dB 맞아. 2번은 답인데, 답이 너무 많네, 그럼. 자, 2번을 그냥 0으로 바꿔. 3번 등가 잡음 온도는 잡음 지수 값의 영향을 받겠지. 야, 이게 뜨거우면은 잡음 많이 생겨. 4번. 등가 잡음 온도에 사용되는 시스템 상온 기준 온도는 300도 K야. 알겠어? 그러면은 4번을 답으로 하자. 4번을 답으로 하자고. 요거 0으로 바꿔. 자, 8번. 다음 중 직비 통신 방식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여러분들이 직비는 와이어리스 요거죠? 멀리 안 가지? 안 가.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근거리고요. 저속이고요. 저전력이고요. 맞아요. 자, 그러면은 1번 저전력이다. 2번은 틀렸다. 저속인데, 그지? 고속이라 그랬잖아. 3번 성형, 망형, 다양한 네트워크 토플리지 맞고. 정답은요, 2번이다. 요 대표적인 거 여러분들이 뭐가 있어 또? 이거 있어? 이거 뭐야 이거? 이거지? 이거. 원래 이게 802.15라고 배웠죠. 그 다음에 이거가 802.15점 뭐 어쩌고 저쩌고 나가는 거, 여러분들 이런 거 정도는 좀 알고 있어야 돼. 아니다, 이게 15.4구나. 3이 UW니까 802.15.4. 여기는 802.15.1 뭐 이런 정도 하자. 9번 송수신할 데이터가 있는 단말기에만 타임슬롯 탈당하는 방식. 자, 여러분들이 이거 이렇게 있어. 이거 봐봐. 자, 그림으로 그려줄게. 자, 이거 봐봐. 이게 한 프레임이야. 한 프레임을
네 명이서 쓸 수 있어 없어? 있지. 이걸 뭐라 그러니? 타임 디비전 멀티플렉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 그런데 얘는 정보가 없고 있고 있고 그래도 잘 봐. 응? 여기는 사용이 되고요. 여기도 사용이 되지만 여기는 사용이 안 되는 상태로 계속 가는 거지. 응? 그러면은 이거 되게 아깝잖아. 야, 니네 안 쓰니? 그럼 다른 사람 쓸 수 있게 해주자. 야, 다른 사람 쓸 수 있게 해주자. 다른 사람 쓸 수 있게 해주자 하는 게 뭐야? 통계적 다중학이라고 얘기한다. 정답은요, 4번이 되겠지, 4번. 정답은 4번이 답이다. 10번, 다음 중 고속 송신 신호를 다수에 직교하는 협대역 반송파로 다중화시키는 변조 방식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OFDM이죠. 그래서 이거는 그런데 앞에는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거는 OFDM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야. 오케이? 11번. 기존 아날로그 카메라에 설치되어 있는 동축 케이블을 활용해 고화질 영상 전송이 가능한 디지털 전송 방식은 SDI. 근데 HD급을 이렇게 하겠다. 이거 뭐 약자가 뭐야? High definition. High definition. 이건 뭐야? 시리얼 디지털 인터페이스. 뭐라고? 시리얼 디지털 인터페이스. High definition. 정답은 2번이다. 이게 직렬화해서 보내겠다는 거지. 직렬화해서 보내는 디지털 인터페이스다. 정답 2번. 12번. 다음 중 주파수 분할 다중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주파수 분할이니까 TDM하고 비교해서 보면 되겠지. 옳지 않은 거래. 1번, 채널 간 완충 지역으로 가드밴드가 있어 대역폭의 낭비가 된다. 그렇지? 그래서 이제 차이는 빨리 봐. 응? 자, 이 주파수를 쪼개겠다는 거예요. 이 주파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쓰겠다. 이게, 그래서 여기를 가드밴드라고 얘기하는 거죠. 맞아? 맞네. 2번. 저속의 데이터를 각각 다른 주파수에 변조하여 하나의 고속 회선에 실어주는 거다. 하나, 둘, 셋, 넷. 저속을 고속으로. A, B, C, D를 D를 2로. 개념 이해되겠어? 3번. 주파수 분할 다중화기는 전송하려는 신호에서 필요한 대역보다 전송 매체 유효 대역폭이 클 경우 여기가요, 여기보다는 커야 된다. 이런 얘기 아니야? 4번. 각 채널은 전용 예선처럼 고속의 채널을 독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분배된 시간. 자, 분배된 시간이라는 건 뭐야?
분배된 시간이라는 건 뭐야? 분배된 시간은 A, B, C, D. 이거지, 이거? 이게 TDM이잖아. 그 4번이 틀린 거죠. 13번. 디지털 화상회의 시스템에서 QCI 포맷을 흑백 화면으로 25프레임 8비트로 샘플링한다면 데이터 전송률은 가볍게 합시다. 다 데이터 전송률은 이거예요. 이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뭐 이런 얘기죠. 여기서 이제 QCI 포맷이 언급이 안 돼 있는데, 기사 문제 이렇게 내면 안 돼. QCI 포맷이 어떻다 하는 것 정도는 언급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QCI 포맷은 초당, 뭐, 이 초당, 그러니까 이제 이 한 장의 프레임을 픽셀 몇 개로 만들 거냐, 요게 언급이 돼야 되는데, 그거를 언급을 안 했구만. 근데 요건 보통 한, 여러분들이, 자, 그랬고요. 그 다음에, 자, 초당, 프레임이 거기서는 25라고 그랬어. 그러면은 내가 이거 문제를 만드는 수준이네 지금. 그 다음에 8비트로 샘플링한다. 8비트로 샘플링한다. 흑백이다. 픽셀이다. 그러면은 여기가 요 8비트라는 거지. 8비트. 자, 8비트가 뭐예요? 8비트로 샘플링을 한다. 자, 8비트로 샘플링을 한다. 아,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게 지금 픽셀당 비트. 흑백이니까 여기는 2가 돼야 될 거야. 그래서 이제 요걸 한번 계산해 볼까요? 자, 없어지고, 없어지고, 그지? 세크, 비트. 이거 한번 계산해 봐. 그러면 여기는 이 정도 나오는 것 같아. 정답은 2번으로 좀 해 주고, 자, 이런 문제는 부담 갖지 말고요. 그냥, 아, 요 포맷이 뭐 요 정도 속도인 모양이다. 뭐, 그렇게 하면은 될 것 같아. 문제 출제가 조금 이렇게 좋은 건 아니야. 이런 문제는 그냥 나왔으니까 그냥 풀어는 드리는데. 14번. 자, 일반적인 모뎀의 기능에 멀티플렉서가 혼합된 형태로 대체로 4개 이하의 채널을 다중화할 때 사용되는 모뎀 4개 이하. 아, 이거를 멀티 포트 모뎀이라고 한대요. 정답은 3번. 15번. 우리나라 DTV 표준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거야. 오디오는 돌비 H3. 영상은 MPEG2. 전송은 뭐죠? 8 VSB 변조 방식을 쓰고 있지? 정답은 3번이다. 16번. 다음 중 CCTV 기본 구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여러분들이 가볍게 생각하세요. 이게 뭔지 알죠? 뭐, 여기 뭐, 다 깔려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꼼짝 말아야 꼼짝 말아. 응? 그래서, 불법 주차를 해도, 요새는, 몇 번지예요? 이것만 물어봐. 그럼, 예, 몇 번지입니다. 그럼, 아, 거기에 있는 빨간색 승용차 얘기하시는 거죠? 그런다고. 이게 있어서. 그럼 뭔지 알 거라고 봐. 이거를 이제 우리말로는 클로즈드 서킷 TV. 폐쇄로 TV라고 얘기하고, 그냥 CC라고 얘기한다. 자, 찰상은 당연히 있어야지. 그지? 찍는 거 아니야, 이거? 그지?
두 번째, 전송. 나 찍은 거 보내야 되지 않아? 맞아? 그래. 그럼 보낸 거 보여야 되지 않아? 표시. 뭐 이게 문제야. 그지? 야, 스펙트럼 분석 장치가 여기 왜 들어가? 답은 3번이다. 17번. 다음 중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위한 요구사항과 거리가 먼 것은? 멀티미디어는 영상, 음성, 뭐 이런 여러 가지 미디어를 합쳐서 멀티미디어라 그래. 용량이 참 많겠지. 그럼 답은 1번이 아닐까? 이건 뭐야? 요구사항과 거리가 먼 거 찾으라고? 거리가 먼 거다. 1번은 왜 틀렸는지 알겠어? 요것 때문에 틀린 거야. 어? 아까 멀티미디어가 영상, 음성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바꿔야 되겠어. 여러분들이 이제 영상이 정보가 많기 때문에 이게 많이 압축을 해야 되는 거야. 이거는 정보 얼마 안 되잖아. 그러니까 1번은 영상 정보 이렇게 하면 맞겠다. 그지? 나머지는 다 맞을 거고. 18번 IPTV 서비스 구성 요소 중 보기 설명에 대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디지털 콘텐츠를 TV 또는 이용자 단말 장치 통해서 볼 수 있게 해주는 장치. 그럼 답이 뭐야? 셋톱 박스. 19번. 다음 CATV 구성 요소 중 가입자 설비로 컨버터, 홈터미널, TV 수상기 등으로 구성된 것은? 그래서 CATV는 여러분들이 여기가 있고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걸 잘 들어. 가볍게 하라 그랬어. 응? 이게 뭐야? 응? 맞아? 여기서 지금 물어본 건 뭐야? 이거 물어본 거니? 응? 단말기네. 나는 또 구성을 물어본 줄 알았어. 여기 헤드엔드지? 여긴 전송. 여기 단말. 이거야. 자, 20번. 다음 중 트래픽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전화 트래픽을 우리말 번역은 호라 그랬죠. 트래픽 양은 호수에다가 시간이다. 맞아. 2번 가입자가 통화를 위하여 발신한 후에 집합체다. 맞아. 3번 1일 중 가장 적게 발생한 1시간을 채번 시 아닙니다. 메시지? 우리나라는? 뭐야? 출근해서 업무 시작할 때가 트래픽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거. 그래서 채번 시는 비지 아워라고 얘기하고, 3번이 틀렸어.